월말이라서 바쁘죠. 아, 연말에 바빠요. 고백과 같이 고백과 함께 마감 서. 아, 네. 네네네, 알겠어요. 아, 이거, 오늘은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거의, 지역? 아, 이거, 한국어인데, 한국어, 옆에 이거는 자음, 첫 번째 거는 자음이고, 모음, 자음이에요.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자음. 알아요? 자음, 모음, 자음. 콘서넌트, 바울, 콘서넌트. 예를 들어서 티앵벳이라면 이거 조금 쓰기 좀 도움을 줘야 돼.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티앵벳이라면 예를 들어서 네네. 티앵벳 자음 써줄 수 있어요? 네네. 예, 여기에다가 네네네. 네네. 예, 후암, 음암, 후암. 네, 맞아요. 자음, 모음, 자음. 근데 예를 들어서 티앵벳이 자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뭐 D 이렇게 E, F, G, G. CH 이런 자음 써줄 수 있어요. 호텔 비엣 아 후암 여 여기다가 써주실 수 있어요. 호텔 네. 한국어 되게 네네네 티앵벳 후암 이거 비교하려고 그래요. 티앵한 티앵벳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읽는데 도움이 돼요. 꽃에 독, 뚝, 우암, 우원암, 우, 네. 여기 써줄게. 티앵벳으로 이거 부스, 츠, 크트, 즈, 드, 후, 즈 이거 써줄 수 있어요. 내가 티앵벳이 입력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똑같구나. 자음은 똑같구나, 자음은. 자음, 라, 쌤쌤. 안 들려. 네네, 탱글. 마. 예. 근데, 이거 말고, 그림 말고, 직접 써줄 수 있어요, 코테, 비엣. 예, 비엣. 예, BD, 예, GG, C. 아, 이거. 잠깐만. 네, 예, G, C, H, I, M, N, B, S, Q는 없니? X, T, Q, Q가 없네? 이렇게 Q, 이렇게 없어. 그러면, 네, 이거는 된것 같고요. 호텔에. 아, 지도 자음이에요. 그 다음에 CK도 같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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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만, 까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 여기 잠깐만요. 이것만 내가 카피해서. 이번에는 모음 써주실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모음. 오케이, 까만, 까만. 아, 모하이 추어? 이건 그, 뭐야? 근데 그 모하이 추어 있는데요. 한국어도 그렇지만 이중 모음 있어요. 잠시만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땡베 푸암 땡베 푸암 이렇게 하나 더 지금 요거 비교해 볼수 있어요. 이 지금 여기 보면 띵한 여기 첫 번째 그 자음이고 띵한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어도 10개가 있어요. 모음에 모이 응원함. 근데 여기 보면 이것들 있어요. 요거는 이중 모음이라고 돼요. 이거 잠깐만요. 이중 모음 알아요? 이중 모음. 이중 모음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티앵벳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이 이러면 여기 보면 도이 이러면 이그 오이가 이중 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이 이렇게 그 이런 단어들 많죠. 예를 들어서 티앵벳에 싸우 이러면 여기에 아우가 이중 모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도 이거 이렇게 이중 모음. 꽃의 휴? 네. 네네. 그 이거 글씨 크게 할게요. 그 이런 이중 모음 많죠? 땡볕에 이중 모음. 이중 모음. 네네. 아, 이중라 더블? 네네. 이중모음 티앵벳 뭐라고 해요? 이중모음. 응, 원암 도이? 그 이중모음 혹시 이렇게 알수 있어요? 포테 비에? 응, 원암 도이? 이거는 내가 나중에 찾아볼 수는 있는데 호텔비에 오케이 오케이 예. 아이 아오 오이 한국어도 이렇게 이중모음이 있어요. 그 정도? 네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다시
한국어로 가볼게요. 여기 우이로. 지금 여기 보면 한국어 단어 만들 때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모든 언어가 비슷한데 그 자음, 그러니까 후암, 다음에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거는 알 거예요. 한국어 읽을 수 있으니까 가구 이런 식으로 나무, 까이 예를 들어서 바보 뭐 예를 들어서 바다, 비엔 아기, 잼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가 자음으로 한국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 냐, 그 다음에 밥, 꿈, 쌀, 가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몸, 포테, 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 티앵벳도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우리가 티앵벳도 똑같이 아후 자음하고 모음하고 웬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할게요. 후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글씨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라 있어요. 그 다음에 바 있어요. 바뭐뭐포뭐뭐뭐뭐 있고 이런 단어 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눈 있어요. 그다음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 후암에다가 웅행암에다가 다시 후암 형태로 갈수 있는 거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만 있고 그 만. 다음에 뭐 남. 응어이 있고 이건 응어이는 이쪽이겠네요. 하나는 이중 모음이니까 응어이 이쪽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짠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그뭐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읽기 원리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그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니 방법 똑똑 바 티행한 바 티행백 그두 가지 방법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그 연습하는 방법 알아보고 싶어요. 거의 뭐 미에 렌트 공사표에 잡고 똑똑 똑티앵벳 토이몽 비엣 궁팝 루엔탑 똑똑똑티앵한 똑티앵벳 초보 비기너스 네네네 루엔탑
아, 네, 독. 나 그런가? 나 네, 독, 딩, 한, 딩, 백. 아, 수중, 네, 수중, 아, 궁합, 아, 왕합, 궁합. 이거, 그, 혹시, 예, 이거는 좀 알아요? 그,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티행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어요. 지금 보면 조금 복잡한데 네, 그래도 해볼게요. 이런 단어 읽을 수 있어요? 고태독? 이거 알아요? 맞다. 빵, 빵당, 빵기, 반한다, 안다, 네. 안하다. 예, 네, 이거 그 한국어 특징 중에 이게 한국어는 예를 들어서 티잉벳이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어 기준으로 보면 아,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네, 비슷할 수 있는데 요거가 조금 독특한 애들 중에 하나. 지금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독특, 독특. 인구야, 인구야. 그 티잉벳도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티잉한에서는 조금 약간 특별한 애들이에요. 독특, 독특. 그래서 요런 거를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네 아 좋아요 아 후암갭 이거는 후암갭 라지 띵한 뭐라고 할까요 그 자음인데 이중 자음 자음 하고 자음 두개 이거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중 자음 자음 두개 하이깔 하이 하이파이 하이 부 부암 하이 부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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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휴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어도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이게 모든 언어에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언어에서 읽기에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죠? 내가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 연습하는 거 이거는
네. 티앵베스로 처음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읽기 연습 만들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보태죠? 마이 씨가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제가 네네. 난, 오늘 아 việt việt네네. có phụ âm ghép, tiếng Việt có 11 phụ âm ghép. Thứ nhất là phở, phở. Dạ, 알아요. 빔, 밥, 보이. 네. 그래서 이거, 네. 봐. 보는 쌀국수. 보는 보그 여러 가지 거리란 뜻 있죠. 보저지 네 지아 지아라 가족 지아 본조조 조. 뇨. 네. 네. 읽을 때. 구이. 네, 후이. 오케이.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만들어 봐요. 도이, 뚜.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읽기 연습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지금 마이 씨는 한국어 읽을 수 있으니까 꼭 문제 되진 않는데, 네, 오케이. 잠시만요. 네. 네, 요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공부 우리가 어디까지 다 했나요? 안한것 같은데? 남은 것 같은데? 아, 다 했나? 도이세. 네, 여기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곧 만나서 마케팅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요. 어떻게 있어요? 네네, 여기 프렌드. 좋아요.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볼게요.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곧 연락할게요. 한계요. 네네네. 태행한 읽어줄래요? 똑 태행한? 좋아요. 계획은 세워볼게요. 모든 것이 짧게 긴가 간대요.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곧 연락할게요. 티행벳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따라 읽게. Nghe có vẻ là một kế hoạch tốt. Chúc bạn may mắn với mọi thứ.여기 또이세부터요. 또이세 람부이, 또이세 람베이부터. Làm vậy, một lần nữa cảm ơn bạn. Hãy giữ liên lạc và gặp lại sớm nhất để xem những nỗ lực tiếp thị của chúng ta thế nào. 네, 또이세 람바이 모 란누 까만방 하이주 렌락 바 갑라이 솜 언얏 데 쌤, 뉴 노룩 잽 디과 중타 테나우 네, 고베 라 목계 확톳 축반 마이만 보이 모이투 까만방 세 노이 추엔 보이 반송 Sẽ nói chuyện với bạn sớm.네 한번 한국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또이세 람비 Tôi sẽ làm vậy. Anh cảm ơn mình. Tôi biết rồi. tôi yeah, 알아요. 다시 한 번, 모란 뉴 까만반. 다시 한 번, 모란 누아. Một lần nữa cảm ơn bạn.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란 누아. 곧, 하이, 주, 릴락한, 만나서. 뭐야? 답 라이 다시 만나서 하이쥬 릴락 뭐예요? 릴락? liên lạc và dần lắm. Hãy giữ liên lạc. 연락해서 연락 Tốt마가 vậy. tôm nhất để xem những nỗ lực tiếp chi của chúng ta thế nào? Chúng ta thế nào? Ờ, 언제? 티 마케팅 마케팅 TFT 마케팅. 네, 마케팅 노력하는 것을 해봐요. 솜냐 솜냐 더잘 Sớm nhất là이거 in TNBS로 곧 뭐예요? 곧 có là nhất định, nhất định Jeff Lin oppa chỉ không xa đông trái đô ca cho nên học sai rồi. Nè. 곧 만나서 마케팅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아, 만나서 이거 이야기해봐요. 쭉 하이 쭉 린록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nói chuyện, nói chuyện. 노이츄 여기는 안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베라 목 계획톡 네. 고백. 알겠어요. 아, 좋아요. 라모 계획 톡 좋은 계획을 세워요. 언제?
좋은 계획입니다. 아, 네. 입니다. 네, 꼭왜 좋은 계획입니다. 아, 쭉반 말만 모이 모이 쭉 모이 쭉 모든 것 모든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모이 쭉 뭐, 그, 예 모든 것. 쭉반 말만 잘 되다 말만 잘 되다 만족하다 잔뜩 낀 바람이에요. 네네 말만. 쭉반쭉 바라다 쭉 바라다 희망하다 말만 잘 되다 다음은 벤 고마워요 세 노이 추엔 보이 반 쑥. 세 노이 추엔 노이 추엔 이거 이야기는 쏨 쏨이 곳이에요 쏨 인지 인지 쏨. 반쏨. 쏨 뭐예요? 점 일찍 일찍, 곧, 곧, 일찍. 네, 곧. 아 노이츄엔 연락하다? 아, 이야기예요. 아, 이야기하는. 쏘, 이야기하다. 노이츄엔 곧. 곧 당신과 이야기해요. 연락할게요. 네, 연락하다. 아, 오케이. 아, 요거 내가 그 나중에 요거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토이야, 토이 세혹 녹두 티행백? 녹두 티행백? 예, 나중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도이 세 가오호이 베 녹 방법 녹 티행백 부암 웅은암 부암 그 다음에 아까 가르쳐 준 거,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부암돈, 부암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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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암갭. 요거까지 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와, 함께. 아, 오늘은 내가 그 대화를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내일은 대화 준비할게요. 보이아세 준비 혹 Ciao, Vì ciao, Chuen. Conversation. 네, 오늘 이거 알려줘서 고마웠어요. Come on, em, 땡배. Okay. 땀비에.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 공부해요.